너요? 알았어. 너, 내가 너한테 가서 다이아를 뜯어보겠어. 야, TP 수락해봐. TP 수락해봐라. 아무것도 안 캐신다고요? 그러면은 당신을 제가 5피로 한번 줘볼게요. 헤이, 다이아 좀 있니? 다이아 좀 있니? 한번 줘봐라. 한번 다이아 좀 줘봐라. 야, 51개, 55개면 넘친다. 3개밖에 안 줘? 3개? 아, 한 10개는 줄줄 알았는데. 아쉽다. 얘 지금 뭐하니? 고맙다. 야,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줄게. 뭐냐면, 내가 20번 당해서 세빈 호박이야. 이거 잘 써. 되게 그거 희귀템이거든. 아, 그거 님 거임? 님 건가? 이 사람, 너, 님, 20번 당? 20번 당? 하이. 하이, 하이. 역시 도둑이 여러분들 주인을 찾아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주인 앞에, 하필이면, 주인 앞에다가, 주인 물건을 줘버렸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여기서 방금 발소리 났는데? 저쪽 뭔가 이미 캔거 같아. 야, 누구, 야, 너 죽어! 아싸, 야, 잘 죽어, 빠이. 힐볼 때린 거 아니야? 내가 죽였나? 아닌데? 내가 안 죽였는데? 난못 올라오게 막았을 뿐, 죽이진 않았어. 다이아 짱 많죠? 25개나 구했어요. 다이아 25개면은 진짜 집 짓기 쉽겠다. 집 금방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인맨 세이브라서 여러분 어차피 죽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나 15개 받았다고? 나 10개 받았, 15개 받았네, 그러고 보니까. 오, 좀 착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철 같은 거꼭 캐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철꼭 캐셔야 됩니다. 오! 깜짝 놀랐어. 내 머리 위에 다이아가 있었다고.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 캐볼까? 하나, 둘, 셋, 넷. 와. 와, 31개 됐다. 아싸. 다이아 31개 됨. 아싸, 31개. 철 녹여야 됩니다. 예, 당연하죠. 네네, 치킨. 치킨 먹고 싶다. 며칠 전에 치킨 먹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 몰래. 오늘 트레이너 선생님이 나한테 설마 이거 보내는 거 빼고 먹는 거 아니죠? 라고 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했긴 했는데 사실 치킨 먹었어요. 죄송해요. 방송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사실인데 치킨 먹었어요. 치킨 두 마리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네 명에서 두 마리면 조금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솔직히 친구 네 명에서 치킨 두 마리면은 남자애들인데 조금 먹은 거 아닌가? 4명에서 2마리. 4명에서 2마리면은 조금이죠? 아니요. 지금 여러분 치킨보다 저에게 다이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중이니까요. 와! 야, 40개 됐어. 40, 야, 42개 됐다. 42개. 대박 사건. 42개. 아, 싫어, 이제 안 받을 거야. 여기 되게 꿀 같단 말이야, 자리가. 여기 자리가 은근히 꿀인 것 같은데? 여기 좀 뭔가 많을 것 같아. 나 혼자 일단 털고, TP 소환 해줄게. 수락. 여러분들, 미리 나가서, 미리 집 짓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광물 바꾸는 거한 번에 바꿀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대부분 한 번에 바꾸니까, 미리 가서 지금부터 줄서 있어도 괜찮아요. 매기님은 내가 수락해주지. 왜냐면, 여러분들, 매기님이 제 영상 편집, 막, 코핑 쿠킹 같은 거, 막, 자막 넣는 거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매기님이
제 포핑 쿠킹 같은 거 이렇게 자막 같은 거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못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게 제가 영상 편집을 다른 걸 많이 하는데 다른 거 할 동안 만약에 렌더링해서 컴퓨터가 터질 것 같으면 이제 매기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매기님 제 1군이었어요. 그죠? 아 근데 누가 과연 내가 마음에 들게 집 지으면 진짜 나랑 같이 컨텐츠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한 명도 안 된다면은 아무도 같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진짜 내가 마음에 들게 만드셔야 해요. 이거 돌덩이도 바꿔주나 우리 돈으로? 안 바꿔주지? 일단 씨앗을 버리자. 만약에 있으니까. 아 레드스톤만 레드스톤으로 함정 같은 거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집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장점을 활용한 것도 괜찮습니다. 회로라거나 함정 이런 거 좀 신선한 함정. 로그인 중이라도 10분이 들어가질 않네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러면은 화이트리스트를 여기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들어와보세요. 이분 아 도란세트나 다이아 한개입니까? 정말? 그죠? 렌더링 진짜 컴퓨터 오래 걸려요. 저는 근데 렌더링을 한 번에 3개씩 해요. 여러분들 PC 패밀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돌은 구운 돌이어야 바꿔준다네요. 맞다 여러분 저 오늘 그리고 먹은 거 또 있어요. 일단 오늘 제가 먹은 게 피자 두 조각을 먹었고요. 만두 두 개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많이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진 않아. 많이 먹었나? 여러분 딱 봐봐요. 메모장을 켜보고 자 제가 오늘 먹은 음식은 아침에 일어나서 쉐이크 한 잔 프로틴 나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일어나서 프로틴 한 잔을 먹었고 그 다음에 9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운동을 했어요. 운동 12시 50분 아니야 12시 50분이 아닌데 12시 20분까지 운동 그 다음에 3시 10분에 영화를 봐서 내가 2시 50분에 김밥 한 줄 먹었어요. 김밥 한 줄 먹고 그 다음에 아까 한 7시쯤 호박 호구마 두 개 먹었고요. 그 다음에 8시 30분쯤 피자 두 조각 만두 두 개 플러스 밥 반 공기 플러스 계란 두 개 플러스 고추장에 밥 비벼서 이렇게 먹었는데 많이 먹은 건가요?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죠? 1000칼로리는 안 될 텐데 맞나? 많이 먹었다고요? 일단 피자가 하나에 300칼로리라 쳐 600칼로리야 그 다음에 반 공기면은 100칼로리 정도 되려나? 100칼로리 이게 피자 한 조각에 300칼로리인데 내가 봤는데 아 정말 이분들 너무하네. 내가 사진 찍었는데 사진 보여줘야겠다. 여러분들 피자가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피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는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조각이 아니라 이만한 피자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작은데 이만하거든요. 그냥 딱 한 입에 들어갈 정도. 여러분들 보통 피자가 이 정도라면 내가 먹은 피자는 이만한 조각이야. 오케이? 이만한 피자. 그러고 보니까 삼각김밥보다 크지. 하여튼 저런 피자를 먹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50kg는 넘을 때 뭔 소리야. 야 하루에 남자 평균 칼로리 수가 몇일까? 한번 쳐볼까? 남자 성인 남자 하루 칼로리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성인 남자 하루 원래 칼로리가 몇일까요? 성인 남성 2500칼로리네. 2500칼로리. 2500칼로리 중에 내가 1000칼로리 정도 먹었거든요. 2500칼로리 중에 1000칼로리. 아니야, 김밥 300칼로리도 안, 300칼로리 정도였어, 김밥도. 되게 조금 먹은 것 같아. 아, 일단 오늘 이거 다 끝나고 한번 계산해보자고. 아, 여러분들 땅 파는 시간 그러니까 6분 남았어요. 아, 2000 정도래. 저거 진짜 뻥치지 마. 2000 칼로리야 저거 안 되는데. 내가 평소에,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왜 여기서 2000 칼로리가 넘지? 왜 여기서 2000 칼로리가 넘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2000 칼로리가 넘나 이게? 절대 안 넘는데. 2000 칼로리 넘나? 절대 안 넘을 텐데. 기분 탓인가? 어디서 2000칼로리가 갑자기 한 번에 떴지? 모르겠다. 일단 땅을 계속 캡시다. 왜냐면 아, 군만두냐 찐만두냐에 따라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어. 데펴 먹었어. 기름에 안 튀겼어. 기름에 안 했어. 기름에 안 했어. 기름에 안 했어. 철기해야지. 아, 나 일단 이제 나도 광물 좀 바꾸러 가야겠다. 나이 정도면 많이 캔거 같으니까 광물 좀 바꾸러 나가야겠다. 여기까지만 보고. 뭔가 여기 더 가고 싶잖아. 철, 철, 철. 뭐야? 나 어디 갔어? 철 캐고 철 나가자. 레드스톤 한번 캐주고. 아, 이거 굉장히 가고 싶게 생. 어? 뭐지, 이 에메랄드는? 이 에메랄드는 뭐지? 이 에메랄드. 이 에메랄드 하나에 다이아가 3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메랄드 하나에 다이아가 3개예요, 무려. 모르셨죠? 90돌. 아, 나 진짜 목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 나 목감기 걸렸어. 근데 거의 하루 만에 다 낫다, 목감기 걸렸는데. 신기하죠? 여러분들 저 건강한가 봐요. 목감기 걸리자마자 하루 만에 낫어. 익스트림인가? 어, 익스트림이야. 익스트림이면 캐고 싶잖아. 다이아 완전. 내가 이따가 사람들한테 다이아 이거 막 뿌릴 수 있겠다, 아이템. 다이아 좀 많이 구할 것 같아. 금, 금. 금도 돈이거든요, 이게. 이게 금도 다이아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금도 돈입니다, 잉. 요즘에 진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리기 완전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실력을 보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에메랄드 3개 떴다, 아싸. 아, 한개 떴네. 아무 모두 없이 진행합니다. 나 하늘 나는 거 기분 탓이지? 용암 설치가 안 돼요? 용암으로 뭐 하려고? 아, 그냥 느낌만 표현해줘도 돼요, 느낌만. 느낌만 표현해줘도 됩니다. 순식간에 다이아 18개? 37에 21. 아오. 기침하는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짜증나죠? 마이크 끄고 해야 될것 같아. 마이크 좀 끄고 할게요, 기침할 때. 이제 나갈까요, 여러분? 이제 나가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가도 될것 같아. 그거 운영자님한테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는데. 홀링님. 아, 그래요? 안 듣기 싫어요? 그리고 보니까 게임 소리 여러분 큰가요? 게임 소리 커요, 여러분들? 게임 소리 큰가요? 안 크죠?
아, 직전 가야. 어, 잠깐만, 에메랄드 갔어. 와우, 11개. 굿. 어, 야, 여기 뭔가 가고 싶잖아. 아, 어, 야, 나 철도 63개나 있네. 바람 소리 안 나게 어떻게 하냐고요? 뭐야, 콧바람을 없애세요? 그럼 되지 않을까? 콧바람을 없애면은, 님은 콧바람이 없애면은, 바람 소리가 안 나요. 그건 당신의 콧바람입니다. 아이고, 따뜻했다. 아니, 근데 그거 진짜야. 콧바람 자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 아, 나는 게임 모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된 김에 한번 날아봐야겠어. 와, 에메랄드 14개다! 우! 하늘 날자! 하늘 날아보자! 하늘 날자! 하늘 날아보자! 하늘을 날자! 하늘 날자! 에메랄드 구하자! 에메랄드 18개 됐다! 와,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플라이가 아니죠?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자동으로 돼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에메랄드 있나 확인도 한번 해볼 겸. 어, 이거 하늘나는 거 되게 좋다. 되게 좋네. 어,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땅 캐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면은 자기가 자원을 더 구하고 싶으면 구하다가 해도 어차피 집은 1시간 동안 짓는 거니까 딱 11시 40, 12시 40분까지 지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지으셔도 됩니다. 나는 집 갈래. 나는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할래. 와, 여기 미소 누님의 땅에 왔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전 하늘을 날게요. 어, 야, 은근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박물 환전소 줄 서요. 저 여기 줄 술래. 여러분 줄 서는 거 맞죠? 여러분 줄 서세요. 저 줄 서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안 죽었는데 한 번도. 어, 안녕하세요. 저 이거 다 바꿔주시고요. 이거 다 바꿔주세요. 이거 레드. 와, 48개. 이거 혹시 MNR 이거 레드스톤도 바꿔주시나요? 아, 여긴가요? 아, 그렇군요. 청금석 한 세트당 다이아 한 개. 오케이. 줄 서셔야 되는데. 야, 이 자식들아, 줄 안 서니? 줄 안 서니? 이웃들아, 줄 안 서? 너네 여기 똑바로 서. 너네 여기 땅 파고 들어가. 아, 이 자식,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다 바꿔주세요. 이거 두 개인 거 잘 못 보겠지? 뭐. 나 줘. 저 아직 제 차례거든요. 아직 제 차례예요, 마이트론. 야, 이거 속는다. 야, 피곤하다. 속았다. 호호. 아싸, 속았다. 나이스. 어, 참고로 다른 사람 창고 털면 안 돼요. 여기 미소 누님의 땅 아니야? 아니네. 호호. 여기가 미소 누님의 땅. 야, 그래도 성공적이었어, 나의 구라는. 역시 사람은 구라를 까면서 즐겨야 인생이 재밌는 법이지. 그죠? 야, 맞아. 돌도 바꿔주지 않나? 어, 돌도 좀 바꿔야 되는데? 아니야, 돌은 이거 그냥 구워서 쓰는 게 더 좋을 듯?